밖으로 나와서 해야겠다고. 정체불명의 숲과 콩 그리고 시금치 같은데 별로예요. 그래도 따뜻한 음식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영미가 아까 호스텔 찾아다닐 때 다리 절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, 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. 영미는 비 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은 적이 한 번도, 처음이거든요 이번에. 그래서 문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거 보니까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, 그나마 지금 이 호스텔이 직원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시 한번 왔어요. 일단 자기도 강아지 있다고도 사정 아는데, 자기 여기 강아지 받았다가 진짜 사건 사고 많아가지고 작년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.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. 영미 호스텔에서도 며칠 지냈고 사람들이랑 문제 없고.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히게 오늘 걷는 동안 마주쳤던 많은 순례자들 있잖아요. 그 순례자들이 부탁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스페니쉬를 다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저 대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영미 진짜 너무 나이스하고 전날에도 호스텔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렇게 막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. 그래도 그 사장님이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. 그때 거기서 만난 친구인 크리스라는 그 작곡가 친구가 있었는데, 걔가 와가지고 이제 딱 예, 베를린부터 뭐 여행에서 온 애들이고 뭐 저도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영미도 진짜 나이스하다고 계속 얘기해줘가지고 결국 마음이 동해가지고, 아 대신에 그러면 로비에만 지내야 된다, 소리 절대 내게 하면 안 된다, 와 문제 없다고 다니. 제일 1층이랑 가까운 베드 받았어요. 그래도 저는 영미 혼자 재우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, 제가 내려와서 같이 자거나 그러지 않으려고. 왜냐면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있을 거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.